최근 지자체마다 농업, 관광, 문화, 복지 등 분야별로 세분화시켜 행정력을 집중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부서명을 바꿔 추진하다 보니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홍보 효과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를 살리는 이색 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북을 대표하는 한방도시 제천. 제천에서는 약초를 활용한 음식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과 도시락 시장이 확대되면서 제천의 약초 도시락도 찾는 이가 많아졌습니다. 월악산에서 채취한 선나물과 황기, 오가피, 뽕잎 등 한방 재료를 넣어 만든 고추장까지 제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약이 되는 채소를 먹으면 즐겁다는 의미의 도시락 약채락은 제천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제천에 나는 나물들을 묻혀서 저희가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도시락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관광산업.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천시에서는 미식과 관광을 특화한 부서를 만들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식 마케팅팀은 제천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천 고유의 맛을 연구합니다. 우리 가스트로투어가 이게 가격하고 코스가 정비가 됐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게스트하우스 어떨까요? 시내권에 한 4개 정도 들어오니까 연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한방 도시락 개발과 상품화, 약선 음식거리 조성, 맛집 육성 등 맛과 관련된 상품을 발굴하면서 한방 농가를 살리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식 마케팅팀이 신설되면서 미식도시 제천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고요. 제천 맛집 선정과 특화 음식 거리 육성, 가스트로투어 같은 미식 관광 상품들을 추진할 수 있었고 골목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맛있게 제천의 도심을 걷자라는 콘셉트의 가스트로투어, 즉 미식 여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 가스트로투어 맛집으로 선정된 이 식당에서는 하얀 민들레 솥밥을 선보이며 손님들에게 제천만의 맛과 영향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얀 민들레는 백운면에서 직접 재배한 것으로 독성이 없고 간 해독에 아주 매우 좋습니다. 2시간 동안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도심을 걷고 제천의 숨은 맛집을 방문하는 가스트로투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천을 여행하고 나서 제천의 맛을 기억할 수 있는 미식여행 꾸러미 상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제천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미식관광도시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118만 명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에서는 타 지역에서 보기 드문 공중화장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미술관 옆 화장실입니다. 시립 미술관 옆에 위치한 이 화장실은 미술관과 어울리는 외관, 화장실 이용자의 성별을 배려한 설비와 인테리어, 쾌적한 환경까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유리창을 사용해서 그런지 되게 빛나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청결하게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수원시에서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에 신경 쓰게 된 계기는 2002년 월드컵입니다. 대대적인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해 화장실 문화팀을 신설하고 청결한 화장실,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화장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화장실 문화팀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범죄와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한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시설 개선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교육적인 측면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실의 역사부터 세계 각국의 화장실 문화까지 살펴볼 수 있는 화장실 박물관 해우재. 2010년 문을 연 해우재는 전시와 휴식, 체험 공간으로 구성해 개관 이후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가 배변 활동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단순히 배설의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 지자체 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짓는다는 이유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동네에 공중 화장실 왜 지어주지 않으시냐고 오히려 역민원을 넣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만큼 인식이 많이 변했고 화장실 문화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시민들에 대한 화장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부서명을 바꾸면서 한 발 더 가까워진 지자체의 이색 행정. 시민들의 관심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지역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